이산화탄소 센서 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센서는 CO2 농도를 측정하는 거죠. 제가 녹한다의 스마트팜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센서입니다. 식물이 빨아먹는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MHZ19라는 겁니다. 됐죠? 요거를 연결을 할 건데요. 총 4개의 핀을 연결해야 됩니다. 아, DHT11보다 어려운데. 잠만요. 저도 이거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거 이산화탄소 센서 구입하실 계획이라면 그냥 녹한다랑 똑같은 거 구입하세요. MHZ19B입니다. A, B, C 3개 있거든요. 그 중에 B 타입이 녹한다가 쓰는 거니까 똑같은 거 구입하세요. 이거 두 개랑 제일 끝에 거 연결 안 하고 요 4개만 연결하시면 돼요. 자, 먼저 제일 오른쪽에서 제일 첫 번째 친구. 얘가 그라운드입니다. GND라고 된핀 아무데나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VCC. 요거 OV라고 된 핀에 꽂으시면 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핀이 RX핀. 이게 TX핀인데요. TX핀을 디지털 3에 연결하고 RX핀을 디지털 4에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핀 앞에서 봤을 때 디지털 3이고 GPIO 번호는 또 다르다고 했죠? GPIO 번호로는 얘가 5번이고 얘가 4번입니다. 이해됐죠? MHZ19도 요 쫙 찾아보시면 에어 퀄리티 쪽에 있습니다. MHG19 보이죠? 딱 누르시고 얘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보시면 두 단계의 컴포넌트가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UART 저 시리얼 통신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돼요. 요걸 가지고 가서 자, 요 수정하는 데다가 너무 지똥만 하니까 요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센서 이거는 이제 날라갔죠. 딱 지워 주시고 요거 UART를 먼저 가지고 와서 여기 딱 집어넣는데 RX핀하고 TX핀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두이노의 소프트 시리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RX핀을 적으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센서에 RX핀을 적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ESP홈의 RX핀이 여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이라는 것은 RX, TX를 꼬아서 연결해야 되거든요. RX의 R이 받는 거, 리시브 하는 거고 TX의 T가 보내주는 거잖아요. 트랜스미터. 영어는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R의 R은 받는 거고, T의 T는 보내주는 건데, 주는 핀에 받는 핀을 연결해놔야 주는 거를 받는 거고, 보내는 핀에 저쪽에는 받는 핀이 연결되어야 내가 보낸 게 저기 받는 건데, 주는 핀끼리 연결되면 서로 주려고 하는 거고, 받는 핀끼리 연결하면 서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는 GPIO 번호는, 이산화탄소 센서에 TX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제가 GPIO 5번에다 연결해놨죠. 그리고 RX핀은 4번에 연결해놨습니다. 이해됐죠? 보레이트 9600 이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센서 자체가 보레이트가 9600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싹 해주시고 그 다음 센서라고 된 거 요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그대로 갖다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큰 의심 없이 갖다 쓰면 되겠죠. 네임이라고 된 것은 몽땅 화면에 UI에 보여질 그냥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온도값이 측정이 돼요. 내부의 온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값을 보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요거는 온도 센서 업데이트 인터벌은 1초로 잡겠습니다. 오토매틱 베이스라인 캘리브레이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나왔죠? CO2하고 템프하고 이렇게 이 누르면 그래프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죠? 온도 12도에 CO2 농도가 1552 ppm 단위까지 알아서 전부 다 나옵니다. 됐죠?